세다카. 자선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어요. 이 말은 제덱에서 유래했는데 본래 정의를 뜻하는 말이죠.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자선의 본래 의미는 단순히 자비와 선함을 베푸는 행동을 넘어 정의롭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뜻해요. 대부분의 유대인 가정에서는 제다카 상자를 두고 늘 남을 돕기 위한 돈을 모아요. 이웃을 돕기 위해 힘을 모아 모금하는 것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. 우리는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도울 수 있어요. 성경에서도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말하죠. 아지못해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을 베풀라고 말이에요. 우리가 정의를 회복하는 제다카를 날마다 실천하며 선행을 베풀 때마다 신의 선하심과 자비가 세상의 모든 구석진 곳에 더 가까이 닿을 수 있답니다.